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7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장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실 텐데요. 이 두 선수는 앞서 치러진 원성진 선수와 최지영 선수 못지않게 이 싸움을 정말 즐기는 기사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펼쳐진 그 대국을 봤었는데 정말 치열하고 어지러운 그런 바둑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두 선수 역시 사실 32강 대진에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매치업이었어요. 그만큼 기세를 중시하고 또 상당히 그 어떤 싸움을 피하지 않는 그 양 선수가 절대 물러서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국 들어가기에 앞서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는 한국기업과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본대의 백미였죠.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을 선수들이 직접 만들어가면서 또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고요. 네. 또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30분의 추가 30초가 주어지는 대국 규정으로 네,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32강 대진표 보겠습니다. 이제 16강 자리도 하나 둘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이고 원성진 선수가 미리 옆자리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 이 대국을 좀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대의 기풍과 또 스타일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아마 관전을 할 테고요. 일단 이 두 선수는 오늘 대국만 집중할 겁니다. 그만큼 두 선수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방금 신경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2강 추첨식 인터뷰 때 네. 좀 그렇게 좀 말이 많았다고 해요, 두 선수가. 뭐 물론 다른 선수들의 인터뷰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 역시 반상에서나 반의적이나 역시 기세가 아주 출중한 선수들이라서 또 재밌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64강이 치러진 후에 32강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32강 대진표를 선수들이 직접 완성했습니다. 네. 선수들만의 또 각각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 먼저 송지훈 선수가 상위 랭커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붙였고요. 24번을 주셨습니다. 네. 24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고 싶은 상대가 한 명은 아니었어요. 이제 붙여진 사람들 중에 없어가지고 일단 빈 곳으로 붙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아직 이름표를 붙이지 않은 선수들 중에 두고 싶은 상대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혹시 어떤 선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이세련 사부님이 저보다 먼저 붙여질 줄 알고 붙이려고 했는데 일단 네, 이세련 사부님이랑 두고 싶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세돌 구단은 신진서 구단과 두게 됐고요. 신진서 구단에게 무려 3패를 안긴 선수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데 박상진 사단이거든요. 네. 혹시 이 비밀이었던 선수 이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두고 싶었었군요. 네. 그렇다면 또 박상진 선수에게 메시지 한번 알려주시죠. 상진아? 쫄리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김정현 선수입니다. 옆에 빈칸이 많았는데 송지훈 선수 옆에 이름을 붙였어요. 빼앗아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23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선수 중에서는 가장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뭐 벤치 클리언이 다 갈 뻔했는데. 좀 어이가 없고요. 군대에서 훈련 열심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훈 사단을 이겨서 또 더 높은 혹시 목표가 있을까요? 한 판 한 판 이기는 게 목표고 4강 진출이 목표입니다. 재미있는 인터뷰 봤고요.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 두 선수는 오늘이 첫 대국이에요. 네, 그만큼 첫 대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신감이 있던 것 같고요. 또 글쎄요,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했던 그 시기가 조금은 달라서 네. 사실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에서 그 궁금증을 서로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역시 기대한 대로 인터뷰는 정말 재밌었고요. 김정현 선수가 지금 군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판 이길 때마다 좀 휴가를 나오는 날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합으로 출전하는 그 기간은 그 군대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한판 판이 매우 소중하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송지훈 선수의 답변은 빨리 복귀해서 좀 네. 훈련을 좀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응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수의 오늘 또 기세가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두 선수 바로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복을 입은 김정현 선수이고요. 두 선수 시작하기에 앞서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네, 뭐 자세는 언제나 이제 괜찮은 편이고요. 오랜만에 TV 대국에서 네. 얼굴을 비추네요. 해돌이 김정현 선수입니다. 네. 군인 정신 점수가 5점. 점수표를 뚫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경례하는 그 손의 각도도 상당히 네. 군인답고. 과연 오늘 그 어제 강유태 선수에 이어서 김정현 선수까지 군인 정신을 보여줄 네. 수 있을지. 네,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군인 정신으로 우승을 목표로 진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32강전도 정말 중요할 테고요. 자, 이어지는 송지훈 선수입니다. 폭탄 송지훈 선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폭탄처럼 바둑을 둔다는 걸까요? 네, 폭탄처럼 챙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바둑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그 이제 폭탄을 투하듯이 전방위적으로 아주 어지럽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탄이라는 별명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점수를 보면 형세 판단에서는 조금 짜게 점수를 줬고요. 네. 또 인기도 면에서는 이렇게 높게 측정한 선수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형세 판단은 그 입단 초기 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기도는 이제 평소에 그 성격 자체가 좀 호탕한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우승은 내 거. 폭탄 송지훈 선수였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도 진짜 그 화끈한 바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원조가 원래 김정현 선수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그 파괴력이 더 뛰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보통은 좀 유리하면은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마치 예전에 뭐 독사 최철원 선수와 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류의 바둑을 두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의 좀 아슬아슬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보는 이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죠. 그리고 그걸 또 대국자들이 좀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물러서는 거에 대한 좀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러서야 되는 것은 스스로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향소목을 들고 나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양아점이 대세인데 대세를 잘 모르잖아요, 김정현 선수가. 그래서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왜냐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되게 네. 많이 차이나니까 뭐 차라리 같이 모르는 거 혹은 좀 복고풍으로 가자 해서 이제 향소목을 들고 나왔고요. 뭐 일리가 있는 작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대국전에 김재현 선수가 이제 왕십리 근방에 있는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에 좀 일찍 와서 좀 대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선수들이 그 인터뷰 때 질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많은 좀 신경을 쓴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뭐 송지훈 선수 역시 그 김재현 선수의 기보를 64강전에서 그 백홍수 선수를 꺾고 김재현 선수가 32강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 기보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한 또 정밀 분석을 하면서 또 오늘의 대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32강 추첨식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점이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의 그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솔직한 인터뷰들이 상당히 볼거리를 많이 만들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2강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방식 선수들이 직접 상대를 고르는 방식 그 방식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고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둑 팬분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기사들의 바둑은 많이 보셨지만 성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라든지 반 외적인 모습을 네. 많이 보진 못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대진 지명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저 날짜고 참 오랜만이네요. 너무 반가운데요. 네. 최근에는 눈목자 한 칸, 두 칸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날일자 구침이 잘 안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어깨 지품이 인공의 어깨 지품이 나오면서 이 날일자가 잘 안 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붙여서 활용하는 것도 있어서 네, 활용당하는 수단이 좀 많은데요. 네. 활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날일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네. 받았어요. 그만큼 김정현 선수는 내가 좋았던 시절에 구침을 하겠다. 네.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잘 손을 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을 빼지 않는 이유가 이제 뭐 대사 정석이라든지 네. 혹은 양혁공 이런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눌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였거든요. 네. 그러나 김정현 선수는 이제 이렇게 눌려도 이 구침이 아주 견고해서 이쪽 좌변 발전성을 크게 확장할 수 없다. 네. 아마 그런 작전을 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송지훈 선수도 바로 지금 눌러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거의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포석 진행이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도 이제 포석 구성하는데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고요. 아마도 이런 포석은 좀 예상을 못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이 준비한 그림과는 분명히 어긋나는 수순들이죠. 네, 오늘 선수들의 그 표정만 봐도 뭔가 비장함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보통 좀 대국 전에 이제 선수들끼리 좀 대화도 좀 하면서 네, 인사도 좀 나누고 네, 뭐 군복무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뭐 물어보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훈아 요즘 잘 나가더라 뭐 그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네, 또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두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대국의 그 필승만을 다짐하고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한 칸 구침. 상당히 이제 단단하면서도 두터운 구침이에요. 네. 날일자 다른 것은 이제 한 칸은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는 수가 이제 사선으로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활용당할 일은 없고요. 다만 이 한 칸의 단점은 나중에 다가왔을 때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건데 그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자 김재현 선수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선수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저 포즈를 취하는 기사들이 적지는 않는데 네. 하필 또 같은 타이밍에 그렇죠. 두 기사 모두 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은 사실 또 비슷하게 또 코어를 또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재밌는 그림이 있었고요. 뭐 백은 정말 심플하게 둔다면 뭐 붙이고 띄어서 두는 게 아주 심플합니다. 네. 물론 이제 흑이 이것이 좀 너무 싱거우면은 어깨 짚는 수를 아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눌러놓고 붙였는데 백이 좀 바로 붙인 의미가 있어서 네, 흑은 뭐 발빠르게 우변을 선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 붙였고 이게 늘어달라는 거예요. 늘어주면 이쪽을 띄워주고 전개를 하면 그때 뭐 갈라친다든지 혹은 걸친다든지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좀 발빠르게 두겠다. 이 붙이고 띈 수로 인해서 하변 쪽에 대한 견제는 됐거든요. 그러나 송지훈 선수 성향상 그냥 늘어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기세에 좀 반발을 상대방이 원하는 그림을 비껴가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뭐 물론 이렇게 밀고 들 수도 있고 사실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 한번 초반부터 한번 우리 한번 힘겨루게 해보자. 네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김정현 선수 하면은 사실 그 바둑 리그에서 아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네, 익숙하실 거예요. 의외로 늘어줬네요. 특히 이제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런 경험이 많고 MVP를 받기도 네, 했었잖아요. 신한천일염 소속에 있을 때 사실 주장은 이세돌 구단이었는데 김정현 선수의 활약이 워낙 뛰어나서 MVP를 김정현 선수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둑리그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인상을 많이 남겼고요. 이제 송지훈 선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이제 바둑리그로서 활약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김정현 선수가 이제 좀 제대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바둑리그에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딱 복귀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군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공부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죠. 다가 요즘 또 수법이 또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존의 그 기본기와 실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에 조금 뒤처지더라도 금방 또 따라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 연구하는 과정은 아주 세세하면서도 디테일한데 결국에는 완성형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완성형의 형태만 먼저 습득을 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네, 좀 뒤처져 있더라도
마치 이런 거죠. 수학을 하는데 그 공식 같은 거는 제끼고 일단 답부터 아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도 일단 답을 아는 거니까 답만 알면은 일단 그 과정은 차근차근 본인이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날 일자로 두었고 물론 어려운 진행은 가만히 붙이는 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쪽을 끊는 거, 이리로 끊는 거다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요. 송지훈 선수가 이 수법을 또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송지훈 선수야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쓰는 거고 김정현 선수는 뭐 굳이 내가 모르는 길로 갈 이유 없다. 치받고 젖히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벌써 새 귀가 백집이 됐어요? 네, 뭐 김정현 선수는 이제 물론 치열한 기풍이 맞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실리형이에요.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 이후에 타계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송지훈 선수는 실리를 그렇게 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모양을 확장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하는 스타일이라서 두 선수 모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포석이 짜여졌다. 뭐 애초부터 서로 이제 좀 알고 있었다면 이 정도 구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바둑이 좀 깔끔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하변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일단 제 일감이고요. 그렇다면 흙은 완만하기 위해서 씌워가면서 폭을 넓힐지, 아니면은 뭐 이쪽을 강하게 어깨 짚어가면서 공격의 의사를 내비칠지, 그것이 좀 선택의 기로고요. 물론 백이 이쪽이 너무 커 보인다고 해서 먼저 들어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설령 타계가 원활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이쪽은 더 진행을 할 겁니다. 흑이 하변만 차지하면 또 다른 좋은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주도권도 넘겨주고 흑은 두텀과 또 하변의 큰 모양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하변까지 차지하면서 버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역시 여기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쪽에 흙의 모양이 확정이 되더라도 결국엔 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어요. 이미 흙진이 짜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뭐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은 이미 뒷문이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중앙 쪽만 좀 삭감하자. 어차피 변 쪽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그리고 이쪽을 삭감을 하면 하변에도 흙이 큰 모양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쪽 공간, 이 공간을 삭감하겠다라는 작전도 네,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도 좀 속깊은 좀 속하지 네, 않나요? 엄청난 속기파죠. 네. 여기서의 생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속기파들이 이제 속기 기전에서 특히 활약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장고대국,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은 30분에 30분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방식은 속기도 장고도 아니지만 약간 좀 준속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생각보다는 충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라서 여기서의 선택이 사실 국면의 그 그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사실 이한칸 굳힘에는 이제 붙이는 그림이 뭐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네,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의 그림이 하나가 있고요. 네, 바꿔치기 하는 형태인데요. 네, 백은 길을 가져오고 혹은 두텀을 얻는. 근데 이 정도만 흙이 선택하더라도 이 두텀의 그 깊이가 너무 깊어지는 네. 느낌이라서 그리고 송지훈 선수가 네. 좀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패도 백이 이기기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수 치고 이어서 뭐 붙인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살려는 줍니다. 하지만 계속 위에서 눌러갈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앙 쪽에 골이 깊어지죠. 백은 하변 쪽에 너무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좀 완만하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좀 뭐랄까요. 이거는 중앙 쪽도 좀 신경 쓰고 하변 쪽도 가져오는 약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칸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귀에 붙이는 것과 호구침을 다시 붙이는 거죠. 이런 수법과 이것을 생략한 이쪽 붙이는 것. 김재현 선수는 한 칸을 좁게 갔어요. 더 견고하게 두네요. 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뒀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흙도 뭐 두 칸 벌려두어서 네.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좀 견고하게 뒀다는 거는 글쎄 송지훈 선수의 펀치력을 인정한 것인가요? 그런데 왠지 김정현 선수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마음에 드는 수를 뒀다고는 좀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뭐 이한수라고 생각했을 때 손길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뭐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이게 맞나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방금 하변에 둔 그 수인 것 같고요. 지금은 흙이 두 칸을 벌리면서 네, 하변 쪽도 나눠 가졌고 이 수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우변 그리고 중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는 이 정도로 제안을 하고 나서 뭔가 삭감옥은 침투를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특공대죠 그냥. 이런 수법이 사실 예전에는 젖바둑에서만 많이 나왔던 수법인데 네. 지금은 뭐 호선바둑에서도 나옵니다. 뭐 인공지능이 또 보여준 한 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원활하게 살아버리면 이교환이 득이 되는 거죠. 폭을 좀 좁혀놓은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이교환이 없으면 흙이 최대한 넓힐 텐데 뭐 이 정도 키 확장하는 것은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변에 그 좀 견고하게 벌려둔 수는 뭔가 글쎄 우변 쪽에 특공대를 구상한 수법이 아닐까라는 네, 그런 추측을 하게 되네요. 물론 여기를 둔다면 흙도 이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두진 않습니다. 이건 너무 느슨하고요. 네. 보통이라면 뭐 치받는 수법을 두겠죠. 자, 하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좌변을 차지합니다. 상당히 배짱 있는 네. 선택이네요. 지금은 천천히 뭐, 네. 판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우변 쪽이 상당히 지금 커질 위험이 있는데 글쎄요, 뭐 딴청 부리듯이 뭐 내 집을 더 확장하겠다. 한번 키울 테면 키워봐라. 그때 깨주겠다. 뭐 그런 거거든요. 저 수법은. 네, 배짱 있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송지훈 선수도 뭐 내심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거기까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핵은 뭐 계속해서 우변을 키울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견고하게 뛰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는 뭔가 침투하기에는 너무 겁이 나죠. 그리고 아예 뭐 뒷문을 막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뒷문을 막아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들어오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큰 집을 형성하겠다. 뭐 원초적으로 키우려면은 이런 식으로 키울 수는 있겠죠. 다만 좀 염려되는 것은 이제 중앙 쪽 삭감 들어왔을 때 이들에 대한 공격이 과연 가능할지. 그것이 공격이 안 된다면은 중앙 쪽이 모두 다 지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32강전 여섯 번째 경기가 이 원성진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경기였는데 네. 그 두 선수는 여섯 번째 수부터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수부터 끝까지 이제 반의 네. 싸움으로 끝이 났는데 1대9은 굉장히 천천히 흘러갑니다. 네. 뭐 서로가 서로를 그래도 좀 알고 있으니까 서로의 펀치력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안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두 선수 성향상 분명히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는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네. 타이밍이 또 오게 마련이거든요. 둘 다 뭐 참을성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비를 한번 걸어보나요? 뛰어나가면 이제 아, 갈라가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는 너무 제격이고요. 보통이라면 이제 받는 다음에 입구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 교환 자체가 그래도 좀 활용한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붙이고 나서 붙인다면 젖히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죠. 찝어가는 순간 약점들이 노출되니까요. 이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이어야겠죠. 이쪽 한 점이 끊깁니다. 네, 송준 선수도 느슨한 수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이 타이밍에 좀 적극적인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적극적인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날이자보다는 확실히 붙여가는 것이 정말 솔직한 좀 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붙여가는 수법은 그 뭐랄까요?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스타일인데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면서도 솔직한 네. 그런 한 수거든요. 뭐 의도는 뻔하죠. 젖히면 늘고 짓받으면 늘어서 이 약점도 좀 노릴 겸 자연스럽게 흙의 형태를 구축하자 이제 그런 뜻이고요. 뭐 늘어준다면 뭐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고 백도 응수를 아예 안 할 순 없을 텐데요. 네. 안 한다면 이 젖힘이 너무 좋아서 네. 네 그거는 백이 먼저 벌려둔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슬슬 돌과 돌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장구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좀 어색하죠? 네, 특히 김재현 선수 뭔가 장구하는 네. 거리가 먼데 그만큼 신중한 거죠. 그리고 또 이기고 싶은 거고 응수 타진 이 타이밍에 저거 일리 있어요. 물론 이제 흑은 언제든지 지금 송진 선수가 받은 것처럼 입구자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이 붙임에 활용을 당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변 쪽이 되게 전개했을 때
타기가 너무 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이 폭이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백돌들이 뭐 미리 뭐 진이 쳐져 있으면 굳이 이렇게 받을 이유 없어요. 귀를 지켜야죠. 그 배석에 따라서 흙이 받는 수가 바뀝니다. 지금 배석은 귀보다는 변을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나중에 귀 쪽에 좀 뒷맛을 노릴 수가 있을 텐데. 네. 귀는 이제 찝는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정말 좀 심플하게 둘 때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찝어서요. 단수를 치더라도 있는 순간에 양쪽 맛보기예요. 흙은 이렇게 입고 나서 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백은 귀를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자는 웬만한 배석에서는 귀가 살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선수고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찝는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낼 때 뭐 후구 같은 것이 아니라 입구자로 둬서 조금 더 욕심낼 때인데요. 네. 혹은 붙이면서 이럴 때 찝는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에서 수단을 부릴 때가 아닌 변 쪽에서 뭔가를 도움을 얻고 싶을 때는 이 자리를 둡니다. 이 자리는 담에 끼우는 수를 노리고 있죠. 받지 않는다면 끼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서 돌리는 수가 가능한가요? 네, 좀 수가 나요. 그리고 여기 입고 싸우는 것은 백도 이어서 흑 입장에서는 어지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네,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어떤 선택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활용 중에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송지훈 선수는 그만큼 이 귀보다는 변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뜻을 내비쳤고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이 공간, 우변부터 중앙으로 뻗어나온 이 공간에서 얼마만큼 흙집이 나느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런 흙의 모양을 삭감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네,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한 수 한 수가 정말 어렵네요. 네. 일단 이게 좀 반발 심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붙여오니까 뭔가 응수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현 선수가 귀에 한번 붙여봐서 응수 타진을 한 것이고 지금도 뭔가 다른 그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삭감을 들어오면은 흙은 아랑곳하지 않고 젖혀가면서 네, 하변에 타격을 입힐 겁니다. 네.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네. 백은 젖힐지 늘지를 고민은 하는 걸까요? 네, 보통은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중앙 쪽에 리듬을 안 주기 위해서는 느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요. 한 번 더 밀었을 때 글쎄요, 이게 계속 흙이 눌러가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젖히고 이렇게 이제 잠깐만 좀 뭔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끊어갔을 때 이렇게 치는 게 뭐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형태가 나오면은 백 형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억지로 막으려고 하더라도 잡힙니다, 백이. 자, 그래서였을까요? 백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네, 고심 끝에 느는 선택을 했고요. 역시 젖혀서 늘어주는 자세, 그 자세는 만들어주기 싫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흙도 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요? 네, 뭐 저라면 눌러 막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일감이고요. 뭐 견고하게 치받아서 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백도 여기 밀어가는 교환은 좀 생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중앙으로 돌을 보내는 것은 좀 악수가 되는군요. 네, 당장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뭐 이쯤에서 손을 빼는 것은 축은 안 되지만 되게 늘었을 때 이 싸움이 흙도 좀 재미가 없고요. 백은 이 흙을 공격하기보다는 이 돌을 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앙의 형태를 지어갑니다. 그런 흐름이라면 백 쪽에서 좀 만족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침당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두 선수 뭔가 어떤 한 방을 위해서 길을 열심히 모아놓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서두르지 않고 일단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요. 뭔가 좀 신중하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좀 느슨한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하지만 가장 좀 튼튼한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차피 여기 승부다. 그렇게 본다면 단단한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냥 느슨한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밀려져 있어야 다음에 뭐 머리를 때리는 것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쪽까지 막아가면서 박력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기분 같아서 밀고 싶은데요. 아마 젖혔을 때 이유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흙 모양에 다시 좀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쪽을 좀 고민을 하는 걸까요? 이러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백의 느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악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대젖히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네, 뭐 그 자리는 선수 네, 선수라고 자리죠? 봐야겠어요. 받지 않는다면 나와 끊었을 때 뭐 축은 안 되지만 사실 축을 몰아도 돼요. 관통해놓고 약점을 지킨다면 백돌들이 양분되면서 좀 약해지거든요. 들여다봤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봄에 과연 이어줄까요? 김정현 선수의 다음 착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32강전 7번째 경기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았어요. 네, 뭐 예전 바둑 격언 중에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 네, 그런 격언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선수들이 꼭 이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받아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좀 중앙 쪽을 신경 쓴 이제 밀어붙임인데 다만 이제 항상 나와 끊는 것이 선수예요. 두 점 머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젖히더라도 2단 젖혔어요. 지금 또 자세가 좋은데요. 네, 이 돌이 이제 왔으니까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반발이 안 되죠. 이런 형태거든요. 단수가 되면서 끊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송지훈 선수는 다음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여기서 손을 빼기에는 조금 허전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틀어막히는 게 이제 꽤 아프게 네. 다가오거든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날짜를 교환한다든지 뭔가 바로 막히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지금 딱 구도가 흑세력과 백실리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문도원 프로라면은 어떤 스타일이 좀 많이 드세요? 저도 워낙 뭐 모양 이렇게 크게 지어 놓는 것도 좋아해서 네. 이게 좀 왠지 주도권을 가지는 바둑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백처럼 이렇게 침착하게는 잘 못 두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택을 하고 한다면 흙을 좀 들고 두고 싶다. 네. 오, 감각 보여주나요? 그게 무슨 감각이죠, 근데? 이상한 감각인가요? 아니요, 뭐 이상하다기보다도 이상하다고 생각보다, 표현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는 약간 이제 이쪽 중앙으로 잘 수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라든지 네, 수습이 잘 안 되네요. 타기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그렇게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쪽을 삭감하는 수잖아요. 네. 사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 뒷문 열려 있어서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김재경 선수는 글쎄요, 이게 계산서가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뭐 여기 이렇게 이 폭으로 지켜줘도 이 정도 완만하게 삭감하면 괜찮다. 뭐 흑이 이러시 입구자로 받을까요? 그래서 집이거든요. 집이지만 폭이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뭐 우하귀에 맛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걸까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흑이 지키는 건 없으니까 어제 공격하러 왔을 때 뭐 그때 차분히 이제 진격을 하면 된다. 네, 처음엔 좀 놀랐지만 좀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김정현 선수가 또 직접 작성한 본인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또 여기에도 있죠. 감각 점수를 그래도 높게 줬어요. 네, 감각 점수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감각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렇게 게다가 또 속기파 선수들이 대체로 또 감각이 좋은 편이잖아요. 네, 사실 감각이 좋지 않으면은 손이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어디를 둬야겠다,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만이 그 선택에 있어서 좀 확신에 찬 빠르게 확 들 수가 있는 건데 좀 감각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점검을 해보겠죠. 대신에 좀 디테일하게 수읽기도 해보고 형세 판단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좀 재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은 보통 속기파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정현 선수의 삭감, 이 삭감의 흙은 글쎄요, 뭐 공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집을 지어야 될까요? 손을 떼야 될까요? 어렵네요. 사실 좀 선택 과제가 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아예 여기를 그냥 네, 하변이 너무 막고 싶은데요. 이렇게 틀어 막아놔서 골을 좀 더 깊게 만들어서 자체로도 사실 좀 크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뭐 찌르고 끊는 교환은 좀 삼가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 악순 게 이 형태는요. 이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아, 이 좋은 맥점이죠. 네. 그래서 이 끊는 약점 때문에 이렇게 막아간다면 저 치는 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네, 끝내기로 상당히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치고 나서 치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주변 좀 배석과 수육기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죠. 젖혀져 있으니까 되게 잡을 수가 있어서 좀 복잡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끝내기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찔러놓고 끊는 것은 조금 악수를 미리 두고 시작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은 느낌이 네. 있고요. 대신에 안 하면 백도 그냥 이어버리겠죠. 그래서 글쎄요, 이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 하나만 찔러볼까요? 아, 그게 타협점일까요? 근데 이게 하나 찔러지는 순간에 나중에 치중이 사실 잘 안 돼요. 단수가 들으니까.
넘어가는 형태가 안 나오죠. 뭔가 중앙 쪽에 힘을 더 실기 위해서는 뭐 나와 끊는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좌악기 쪽에 그 치중의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역시나 고민이 되겠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뭐 그렇게 집짓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그리고 특히 이수가 집을 지으라고 마치 강요를 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드니까 그렇다면 왠지 거기에 맞게 또 응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 호쾌하게 씌워볼까요? 뭐 기본은 씌워하고 싶거든요. 아, 들여다보고 뭐 라인이 거의 봉쇄가 되는 라인이라서 이거는 이제 백도 이제 안에서 타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이나마 빈틈은 보이지만 이런 돌들이 계속 크게 두터워지면 나중에 이쪽 공간이 좀 허술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기분은 씌우고 싶은데 하지만 실제로 또 대국을 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네, 또 다른 그렇죠. 곳에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은 좀 의외로 능청스럽게 다른 수를 아예 다른 수를 둘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곳은 백돌 한 점인데 네. 좌변에다가 지금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제 덩그러니 풍덩 들어온 이 한 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직접적인 공격은 본인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조금 더 단속하면서 두텁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후수를 뽑게 되면 이런 식으로요. 백은 여기서 또 손 빼는 것이 아니라 네, 제자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면 어차피 이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 칠 때 뭐 끊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좀 강한 활용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당했습니다. 두 점을 잡긴 잡았지만 네. 활용을 많이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위로 그리고 옆으로 다 막아냈으니까 이것은 흙이 좀 만족스러운 그림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반발 수단이 있죠. 입구자로 두는 수법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두더라도 이렇게 잡는 수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아래로 치고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는 거죠. 네, 이래야 이제 여기 끊는 약점도 노릴 수 있고요. 막는다면 그때 잡아두더라도 아까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죠. 네. 여기까지 활용이 된 것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항상 붙였을 때 최강의 반발은 끼움입니다. 끼우는 수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축이 좋아야 되죠. 축이라 하면 이제 이쪽 축도 있고 네, 이쪽 축도 있습니다. 네, 이쪽 축은 괜찮아 보이고요. 이쪽 축은 이제 흙 쪽이 괜찮겠죠? 괜찮은데 이거라면은 뭐 늘어서 두더라도 이제 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끼우는 반발도 네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글쎄요 이게 흑이 선수 뽑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약점들이 많이 노출되죠. 일단 흑이 붙였다는 것은 저침에 대해서 다음 수가 또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또 반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두 가지 선택까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 빼는 그림은 마찬가지로 하변 제압당하는 것처럼 이 좌변 제압당하는 것은 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판이 이렇게 짜여져서 그럴까요? 이 두 선수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제 초반의 포석이 최근에 잘 나오지도 않고 뭔가 이 수익기도 중요하지만 형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바둑이 됐어요. 사실 이런 삭감 같은 경우도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만약에 흙이 진짜 쉽게 지켜서 집이 너무 커서 졌다. 그러면은 패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 수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 형세 판단을 계속해서 하면서 작전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싸우면 사실 술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때릴까, 어떻게 잡아낼까. 그 술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간의 모양을 삭감하고 지어대는 그런 국면이라서 기본적으로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또 매긴 걸 보니까 송지훈 선수가 형세 판단 점수를 좀 짜게 줬어요. 네, 뭐 본인은 사실 뭐 정말 뭐 형세 판단 딱 정확하게 해서 반지 비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확실하게 뭐 10집 이상 남겨야지 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정도로 미세한 바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선수가 형세 판단까지 좀 완벽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네, 이게 뭐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네, 그런 것이 아웃복싱이 가능해지니까 지금은 뭐 인파이터죠 거의.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네, 쳤고요. 늘어요. 늘어요. 뭐 생각보다 침착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백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백은 일단 호구자리 방해를 해야겠죠. 재밌는 게 김정현 선수 사실 뭐 노타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요. 진짜 오늘 많이 달라진 모습 네, 보여집니다. 제발 김정현 선수 맞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군대 갔다 군대 가했죠. 이제 갔다 온 건 아니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람 됐다. 네. 그런 얘기를 자주 농담 삼아서 하는데 김정현 선수는 군대 지금 복무 중이지만 되게 많이 신중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지금. 원래 저런 자리는 거의 정말 노타임으로 네. 주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송지훈 선수는 마지막 변까지 막아갔고요. 네, 조금은 의아하네요. 지금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후수로 좌변 쪽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다른 곳은 좀 둘만한 데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뭐 집 짓기는 싫고 그렇다고 공격가자니 조금 뭔가 애매하고 하니까 좌변 쪽을 정비하면서 차후에 이제 공격을 할 그런 노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 그리고 다음에 혹시 귀에 좀 붙이는 뭐 응수 타진 같은 것도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뭐 이런 자리요? 네. 네, 뭐 아주 또 고등수법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또 여기 막으면 네. 젖혀서 네, 이 형태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끊을 때 뭐 늘게 되는 것은 막아서 이제 귀에 수가 나니까 귀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어야 되는데 딱 끊는 수가 성립하죠. 이돌들이 이제 생기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치고 막아도 네.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돌이 생겼으니까. 네, 좋은 맥점을 또 소개해 주셨네요. 혹시 그런 것도 이제 다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네, 분명 그 수익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를 붙인다면 백도 뭐 이제 늘어서 받을 수도 있고 네. 네, 좀 비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흑 입장에서는 다음 이제 막아가면서 추가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쪽에 대한 네, 뒷맛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김정현 선수가 이제 돌보겠죠.
날짜. 이 날짜는 항상 좋은 행마지만 약점은 있거든요. 늘 끊기는 네. 단점을 좀 보살펴 봐야 되고요. 네, 행마에 있어서 날일자 한 칸, 뭐 더 효율적이라면 두 칸 이런 행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칸이 가장 단단합니다. 물론 한 칸도 끼어가는 약점은 언제나 조심을 해야겠지만 어지간하면 그걸 끼어가는 수법을 두기에는 네, 베개 탄력이 너무 좋아져서 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 장면에서 뛰었습니다. 여기 끼었다. 그럼 백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요. 여기 끊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백은 양호구의 모양을 만들고 네, 흑진형을 자연스럽게 지어갈 수 있죠. 거길 붙였어요. 오늘 송지훈 선수 붙임수를 생각보다 많이 두었는데요. 네, 원래 좀 이렇게 살짝 달라붙어서 뭔가 몸싸움을 하는 걸 즐겨하고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도 가능했는데 백도 이제 뭐 붙이는 탄력이 나온다든지 오히려 이것은 상대방의 주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반발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것은 흑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축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백도 후퇴를 해야 된다면 글쎄요. 어떻게 좀 모양을 정리를 네, 할까요? 네, 뭐 치받고 나서 뭐 한 칸이나 호구 치면은 뭐 가장 뭐 깔끔하죠. 흑은 이제 이쪽을 통한 나중에 막았을 때 이제 집을 만들 수 있는 큰 집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뭐 백도 뭐 저 정도 호구명 만들었으면 큰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력이 괜찮습니다. 늘게 된다면 이제 치받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 발 더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으나 탄력은 좀 부족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공격당했을 때 탄력이 네, 아까 비교했을 때 조금은 좀 미흡한 느낌이 있고요. 송준 선수도 뭐 강하게 때리려는 움직임은 없네요. 그리고 이 날일자의 약점 항상 급소에 있거든요. 건너붙이기 위한 네. 준비 공작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붙여가면서 이쪽을 틀어먹을 수도 있었는데 집은 지으나 네, 이 돌은 없습니다. 이쪽이 뚫리고 이 돌이 오히려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 그림은 일단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필 이렇게 날일자 행마를 했기 때문에 이 붙인 수를 허용했다. 좀 이런 식의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흙에 붙인 자리.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가 붙인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네. 정도로 네 그런 형태인데 지금 돌의 개수와 지금 형태가 같거든요. 네.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흙이 젖혀가는 형태는 당연히 가능하죠.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백은 이제 젖혀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아 백두 차례구나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그 붙인 수가 좀 따가웠을까요? 김정현 선수 또다시 시간이 근데 지금 6분이요?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가기 전에 효율이 몰릴 것 같아요. 네, 6분은 진짜 시간 사용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던 김정현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이 송준 선수의 이 수법들이 좀 예측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여기 붙인 수도 그렇고요. 여기 붙인 이 3붙임이 나오잖아요, 3붙임. 여기부터.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근데 이 세 번 모두 다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김정현 선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수법을 당하다 보니까 시간 사용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차후에 있을 이 정말 복잡한 수일기 싸움에서 시간에 몰리면 특히 송준호 선수가 정말 그 수일기 싸움에서 까다로운 수법 많이 던지거든요. 몰아붙이는 힘도 대단하고요. 네. 그때를 이제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압박이 되죠. 네. 한 번 더 날짜를 선택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모양이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삭감은 네. 이 정도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도 이런 자리를 슬쩍 두면서 또 활용을 통한 또 탄력을 만들 수가 있고 사실 그게 싫으면 흑도 집 지으면서 백의 탄력을 줄이는 이 자리 괜찮습니다. 바로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가 또 엄청 커졌어요. 사실 이렇게 백이 뛰면은 여기 투자를 왜 했는지가 네. 정말 의문스러워지거든요. 보통은 뒷문 열린 곳은 집을 짓지 마라라고 하는데 네. 그 격언에 맞추어 본다면 지금 흙이 붙인 수는 왠지 그 격언과는 좀 거리가 있는 수거든요. 아무래도 왜 좀 수순을 진행시키다 보면은 내가 먼저 저 자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은 깔려 있었겠죠. 네. 그러나 뭔가 좀 역시 기본적인 길이에는 어긋나니까 저희도 좀 놀랬던 거고요. 하지만 흙이 틀어 막는다면 집은 그래도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틀어 막자니 이게 또 계산 싸움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고 백은 귀를 살려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변 쪽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바둑이 정말 괜찮다 싶으면 중앙을 정비할 수도 있고요. 여튼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형세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백걸리라고 봐야 되고요. 뭐 이 라인에서 집이 낫다고 보겠습니다. 여덟, 열. 30, 30에서 36. 여기는 좀 맛이 있어서 반반으로 본다면 네, 흙은 약 55집 정도가 났어요. 네, 백도 쉬운 집은 나있고 이제 백도 잘해. 그러니까 이게 흙이 뭐 좋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조금 더 여기 확장하고 네. 중앙 도망갈 때 막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여기 공간만 해도 집착이 많이 나고요. 백을 또 중앙으로 또 보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그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또 어딘가에 붙이는 수법은 없을까요? 사실 붙여간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여기도 있고요. 사실 이 형태의 기본적인 좀 급소는 이 자리에 있거든요. 아... 네, 물론 이 수법을 둘 때는 이 활용은 많이 돼요. 이 활용을 통한 그 추가적인 뭔가 이런 식으로 다 두터워졌을 때 이 두터움을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 돌 뭐 잡으러 가자니 탄력이 좋아서 지금 당장 이수를 결행하기에는 이거는 좀 부담이 큽니다. 중앙 넉점에 대한 뭐 급소랄까요? 그런 건 없을까요? 아, 이 자리요. 이 자리에 급소를 찾는다면 이런 거나 혹은 이런 건데 이수는 일단 이렇게 한 점은 내어주고 정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도 잡자니 너무 깔끔해지고 네. 안 잡자니 한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떠오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단단해지면 아까는 한칸 띄었지만 지금 붙여갑니다. 조금 더 집을 깰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당장 뭔가 결정 짓기에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찔리고 젖혀서 그 자리 좋죠. 이쪽에 대한 모양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송지훈 선수도 서두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차분히 차분히 정리를 해가면서 이 둘은 호시탐탐 노리겠다. 네, 그런 생각이네요. 네, 지금은 젖혀봤자 괜히 젖힘당해서 좀 가려운데 긁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행마를 더 내어주는 듯한 느낌이 네. 좀 있고요. 안 봤자니 끊기는 게 바로 있으니까. 이거는 축은 아니더라도. 크게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네, 흑이 엄청난 성과를 올리죠. 이게 받긴 받아야 돼요. 뭐, 호구 쳐서 받는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뭐, 이쪽 귀에 집을 신경 쓴다면 이쪽으로 받는 것이 좀 낫긴 네, 한데, 5분 남았습니다. 이쪽에 대한 활용이 나중에 더, 최소한 젖혀도 활용이 되는 것이고. 막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흙 모양도 다시 또 넓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뭐 늘어두어도 붙이는 수를 엿볼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뒤쪽으로는 손해지만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나중에 젖혀 이었을 때이 붙임이 남는 만큼 집으로는 조금 손해는 맞습니다. 찌르고 호구 자세를 만드니까 좀 눌린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네. 뭐 애초에 흙이 좀 투자를 했던 공간이니까 네, 이 정도의 권한은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오, 좋죠. 젖혀서 그렇게 정리를 하네요. 이거는 이제 선수를 뽑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대신에 흙의 모양은 좀 확실히 안정감 있게 틀어막았고, 그리고 화변 쪽에서 좀 네, 당하는 맛이 그렇죠.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끊기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니까 네. 이런 거 뒀을 때 영향력이 있어요. 받지 않는다면은 끊고 나서 늘었을 때 붙여야 되는데 끼움을 당하는 순간 무너져요. 맛보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흙은 이제 이쪽에 대한 활용이 이제 선수성이고, 네. 이쪽도 이제 젖혀 이었을 때 아까보다 더이 치중이 강력해지는 거죠. 아까는 붙이는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치중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너갈 수 있죠. 그렇다면 보기와 달리 이 백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를 뽑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 김재현 선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느 자리를 가고 싶어서 조금은 기분 좋지 않지만 이제 선수를 뽑으려 네. 했을까요? 네, 지금에서 한번 지켜보시죠. 네, 뭐 예상되는 자리는 역시 뭐 이런 자리. 그리고 지금 중앙 쪽에 좀 골이 깊어졌으니까 뭐 중앙 쪽을 좀 정비하는 수법들. 이런 자리.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싸우자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다 두터워져서, 그리고 여기 활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이제 골이 좀 생각보다 깊어졌어요. 흙의 많습니다. 라인들이. 이쪽은 뭔가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수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공격 세게 한번 당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백이 좀 풀어 나가기가 좀 흙보단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백이 이 중앙 쪽만 잘 타개가 된다면 가진 실리는 더 많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애초에 좀 가져온 실리들이 있으니까요. 분명 이 중앙 쪽에 대한 공격 그리고 흑의 발전성에 대한 삭감을 성공시킨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분이요? 얘네 진짜 너무 빨리 물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돌 한번 부딪혀보지도 않고 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이제 치열한 수육기 싸움이 나올 텐데 네. 좀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만큼 완전히 뭐 마음에 드는 한 수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판으로 짜이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3시간, 4시간 이런 바둑들이 줄을 이루었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돌이 부딪히고 어려운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감각이 좋은 기사들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오늘 김정 선수의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버텨요? 이거는 시작됩니까? 이거 시작되는데요, 이거. 송진 선수가 보세요, 이게. 네, 한번 참았어요, 지금 공격을 뒤로 한 채. 그리고 뭐 정비를 하니까 이쪽을 또 두텁게 막으면서 두 번 참았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백은 이쪽을 이제 삭감에 성공했죠. 이돌과 이돌을 보내면서. 이쪽 지웠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송지훈 선수 참을 수 없겠는데요. 네, 흑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약간 좀 상도에 어긋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송지훈 선수 벌써부터 이제 자세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약간 좀 기운이 바뀌었죠. 네, 지금은 분명히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구상을 하겠죠. 하지만 흑도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것이 그래도 우변이 깨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을 잘 못한다면 백의 실리를 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딱 여기를 한 칸 띄움으로써 집 균형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쪽에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순간 네. 흑의 집은 이제 이쪽도 아직 확정가가 아니고요. 뭐 이쪽 큰 집이 없잖아요. 백은 도처의 이제 실리,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으로는 분명히 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뜻이죠. 네, 김정현 선수 어설프게 그냥 타계를 시도한다면 여기 막혔을 때 이제 흑집도 커서요. 형세를 자신할 수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 판단이 사실 흑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싫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백이도도 좋은 자리. 뭐 반대로 흑이도도 네,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에 이 급소를 좀 노리고 있고요. 여차하면 이제 붙여서 두는 것까지. 네. 아까 달라진 것은 끼움이 있어서 네, 그것도 좀 간접적인 보강이죠.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로 도망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들 이런 활용들이 있어서 만약에 백이 타기하는 과정에서 좌표를 다치면 안 돼요. 그럼 다시금 앞서했던 실리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김정현 선수는 분명히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다음 공격은 차분히 갑니다. 일단 여기 안녕을 확실히 없애두면은 그러니까 이쪽 공간으로 나가는 행만은 좀 불편할 것이다. 안에서 사는 것만 방해하자. 그런 뜻이고요. 와 이거 아 진짜 와 아 지금 좀 미세하게 보이긴 했는데 송지훈 선수가 지금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껏 계속 장고를 하다가 네. 또 이 타이밍에 또 이런 감각적인 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 되는 수죠. 네, 약간 이 거리가 좀 멀어 보여서 네. 네, 이제 뭐 젖혀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억지로 끊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뛴다든지 하면은 AB 막 맛보기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송준 선수는 이돌 지금 네. 어떻게 타기할래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우변은 좀 둘째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격을 하면서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물어봤는데 아예 능청스럽게 나 안 살아. 뭐 너가 한번 더둬봐. 약간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번 더둬봐 이게 죽나. 약간 그런 거라서. 아, 이게 바로 이 두 선수의 기세죠. 기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방금 든 수는 턱 밑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네, 일단 찔렀고요. 저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 둬서 뭐 AB 맞보기 할 수도 있는데 이 젖히는 게 선수예요. 끝내. 아, 그렇다면 이쪽이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예상밖에 한 수를 젖히는 건데 자체로 엄청 아픈 자리거든요. 지금은 그쪽의 가치를 좀 밖에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선수라서 이게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은 끊기는 순간에 뭐 맛보기잖아요. 여기 두면 끊겨서 여기 두면은 밀고 들어오면 잡힙니다. 이거 잡히면 뭐 우리 다 깨도 의미가 없어요. 자체로 좀 아픈 자리인데 이때 또 백도 젖히면 안 되나요? 아 여기요? 네 글쎄요 이거는 그냥 잡아버려도 될 것 같고 여기가 근데 이거 잡히면 근데 실리적인 손실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네 선수로 한 점이 잡혔어요. 백도 이제 막아야 되고요. 막아야 되죠. 그렇다면 의미 흑이 여기서 얻은 것이 많아서 이제 방향 선회를 해도 조금 백 입장에서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기세가 좋은 스타일이라서 밀었다는 거는 이거 안 받겠다는 기세를 지금 내뿜고 있긴 해요. 네. 지금 이러고 다시 받는다는 게 뭔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이게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은 이제 이렇게 끊어서 넉점을 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선택이죠. 이렇게 취해도 실리가 상당히 커 보이고요. 자 일단 김정현 선수가 글쎄요 그동안은 좀 쉬웠던 장면 이 젖힌 수라든지 느는 수라든지 뭔가 쉬웠던 장면에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수는 이 결단함에 있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수예요. 근데 오히려 어려울 때는 노타임으로 두고 네, 송준 선수 헷갈리겠네요. 송지훈 선수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당황스러운 수를 맞이했어요. 네, 보통은 본인이 상대를 당황시키는 스타일인데 오늘만큼은 먼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 오늘 좀 어디로 좀 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선수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게 약간 지금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요. 뭔가 약간의 좀 맹수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근데 송준 선수도 진짜 기세 하나만큼은 안 뒤지는데 바로 손이 안 나오네요. 이게 의외로 하면서 그냥 할 것 같은데 진짜 그 기세 충돌에서의 이해득 씨를 지금 신중히 따져보고 있어요. 저 쳤을 때 내가 잃은 것이 많은지 얻을 것이 많은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러나야 되면은 이건 왠지 당했어요. 네. 네, 이건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럴 바엔 찌른 걸로 막겠죠. 찌른 수로 막아야죠. 여기서 돌아올 거면 지금 갈 길 가야 됩니다. 갈 길 가야 돼요. 그렇다 먼저 끊는 뭐 이런 센스? 이건 센스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래놓고 일단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여기 못 잡으면은 우변도 깨지고 이쪽도 다 악수 들어간 거라. 오. 지금은 이쪽 어떤 것도 교환하지 않고 보류한 채 일단 슬며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들여다봤다는 것은 다시 좀 중앙 쪽에 겁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네, 이제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밀어서 비껴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와 끊더라도 씌워서 뭐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하는 것도 네. 나오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밀어가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받을지 먼저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있는다면은 그 자체로 지금 무거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백은 전체를 살려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사실 이게 통하면 다시 또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거 뚫어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뭐 여기 우편도 다 깨졌으니까. 여기까지는 선수로 듣습니다. 늘거나 이제 젖히거나 받아야 돼요. 지금은 젖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넉점이 과연 제압이 되느냐. 아슬아슬 뛰는 거는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쫙 막았을 때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붙는데 이거는 글쎄요. 수익계의 충돌이거든요. 다시 보시죠. 여기를 끊고 밀었을 때 젖히고 그러니까 흙은 꼬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아프지만 잡히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게 흙이 잡히지 않는다면 네. 백도 약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살기만 하면은 수습해야 되는 돌들이 또 많아서 네. 서로 간에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젖혔다는 것은 끊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일단은 뭐 끊겠다는 뜻인데 10초예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금 여기 김지현 선수. 7, 6, 5, 4, 3, 2. 다시 돌아.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 흙도 약점을 끊어서 지켰습니다. 훨씬 효율적인 네. 방법일까요? 일단 뭐 다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되면 이게 크게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떤 식으로 받는다면 약점을 해소했으니까 이제 이쪽 타격하겠다. 갑자기 애매해요 지금요. 5, 4, 3, 2. 그래서 거기 지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족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역시 전체 타격이죠. 쉬어가면서 크게 공격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송진 선수가 선택지를 갖고 있어요. 흙집을 일단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안 할까요? 그렇다고 네. 또 백돌 넉점이 완전히 또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송지훈 선수는 또 워낙 물러서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꾸러기예요. 바둑 뜰 때만큼은
욕심이 진짜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할지. 웬일로 만족을 하네요. 하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백도를 공격하겠다는 뜻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쵸, 일단은 안영이 전부 다 사라졌으니까 백이. 백은 탈출로로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을 취해놓고 가자. 그런 거고요. 이제 백도 그냥 그렇죠. 순순히 도망가는 것은 재미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공수전환하자, 지금. 그런 겁니다. 나는 연결할 테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흑도 순순히 이어주지는 않을 것 네, 뭔가 같습니다. 반발은 할것 같은데요. 네. 김정희 선수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과연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 여기서의 송지훈 선수, 다음 한 수가 정말 중요해지겠습니다. 김정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 32강 7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